안녕하세요. 오늘 수리하게 된 재봉틀은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서 재봉틀 수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재봉틀은 NCC 미싱에서 생산된 NCC 미싱에서 판매된 CT CC9906이라는 이런 모델인데요. 이 재봉틀 실이 엉켰을 때 폴리 바퀴를 심하게 돌려서 요 가마 타이밍이 돌아가서 미시를 못 끌어주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요 바늘대가 좀 상단으로 위로 올라와서 파금질할 때막 건너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기계인데, 지금 전원을 꽂고 앰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독실감 비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좌우 지그재그 바느질, 직선 바느질, 부진 바느질. 수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시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지금 이제 북실을 감아서 북집에 넣기 위해서 감아서 약간 밑으로 감기면 이걸 조금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북실 안내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올리고 내리고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한쪽면에 치우쳐 나오면은 마사를 조금 위로 올라오게 풀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실을 감은 상태고요. 여기 심 끊는 칼이 있죠. 하고 위에 실을 끼우는 순서입니다. 1번, 2번, 이때 실채기를 돌리면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꼽아주고 내려서 바늘을 위로 올려주고 자동 실끼기 장치를 이렇게 실행합니다. 실을 뒤로 빼주고요. 앞으로 잡아당기면 도로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재봉틀은 수직 가마이므로 큰 고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실이 엉켰을 때, 밑에 실이 엉켰을 때 무리하게 옷감을 잡아당긴다든지 하거든요. 중심이 A, 고지, 땀수 1, 2, 3, 4, 넓고 촘촘하게 되고요. 지그재그 가는데요. 뒤에 누벼주는 바느질, 누빈 바느질, 땀수를 줄여주고 옷감을 누벼주는 거죠. 오버록 대신에 박음질을 하는 요 기능은 G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D, F, G에 놓고 요 패턴을 S에다 놓고 옷감을 가해 놓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버록 기능도 되는 기계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중국 청주시 율량동으로 보내지는 NCC 미싱 스위티 CC9906 제품 바느질을 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